해안가는 국내 국토 면적의 70%에 이르는 산간 지역의 제한이 많았던 것을 반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턴어라운드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영동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라는 친환경의 이점을 내세워 농작물 재배량 감소율은 10%밖에 안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히려 전력 판매 수익을 통해 농지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기업 하이존TV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활용되는 토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태양광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국토 면적도 넓고 평지 비중도 높아 태양광 설치 여건이 한국보다 좋습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지난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태양광 에너지를 꾸준히 확대한 반면 한국은 유유부지 활용도가 다소 부진해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자체 등의 협조로 영농형 태양광, 건물형 태양광 등의 유유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토지 면적에는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위쪽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인데 얼핏 생각하면 태양광이 농작물의 광합성을 막아 재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농작물의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태양광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광합점을 내세웁니다. 특히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은 국내 국토 면적의 70%에 이르는 산간 지역의 제한이 많았던 것을 반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턴어라운드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설치 관련 법규상 농지 용도로 사용되는 태양광은 8년 뒤에 떼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농업 기능 보호 차원에서입니다. 한마디로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면 농사를 안 짓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용도로만 사용해 농지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점으로 정부와 지역 자치단체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8년 제한이 없는 농작물 재배 기능은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소 병행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라는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 8년 철거를 없애는 대신 영농형 태양광 설치 기한을 20년으로 늘리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하였으나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에서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농작물 재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서입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라는 친환경의 이점을 내세워 농작물 재배량 감소율은 10%밖에 안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히려 전력 판매 수익을 통해 농지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적절한 규제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타협점의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 관리 규정에 보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가라든지 도로에서 태양광을 수백 미터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장점은 해당 농지에 대한 지형적 특성을 파악해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많은 낮 시간대 최적의 광포화점을 찾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는 탄소 배출이 많다는 단점이 있어 믹스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기후조사기관인 엠버에 따르면 202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독일 45%, 이탈리아 44%, 영국 43%로 각국 전체 에너지 사용량 비중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중국 29%, 일본 26%, 프랑스 23%, 미국 21%로 해당 국가들도 점차 늘리고 있는 반면 한국은 6%에 불과합니다. 선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 면적의 70%가 산지여서 유휴부지 활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산지 비중이 월등히 높아 지자체가 합리적인 법규를 찾아 최소한의 피해는 줄이면서 양측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찾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한국형에 최적화된 태양광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의 확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 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연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원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형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연계 가능형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